와 감도가 빨라진 느낌이 들어요. 오, 씨 오랜만에 하니까 감도를 하나도 못 잡겠다. 마우스패드를 바꿔볼게요. 제 거 원래 쓰던 마우스패드로. 꺼져 이 새끼야. 안녕하세요. 난쟁 여러분 반갑습니다. 눈쟁입니다. 오늘 제품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. 제품을. 나 이 제품 받은 지 진짜 오래됐어요. 일단 제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티산 히엔 엑스라지 소프트. 이 제품 오는 것도 진짜 개늦게 왔어요. 왜? 국내 재고가 없대. 나 1월달에 샀네. 1월달에. 여기 보시면 이게 공식 홈페이지거든요. 여기서 살 수는 있을 거예요. 옛날에는 공홈에서도 한국 배송이 있었는데 최근에 아티산 배송에서 한국 배송을 없앴다고요? 아 그래요? 저기도 배대지를 써야 되네. 굉장히 귀찮다. 저는 이제 굉장히 큰 사이즈를 샀습니다. 엑스라지 49, 42, 0.4입니다 엑솝 엑스라지가 자주 품절이 된다. 근데 저는 이제 엑솝이 아닙니다.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게 엑솝이었어요. 저는 이제 브레이킹 취향이다 보니까 소프트를 샀거든요. 일단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. 보통 이제 마우스패드라고 하면은 재질이 패브릭입니다. 패브릭. 이 방식의 고무 들어가는 이 친구의 단점이 뭐냐면 습기에 취약해요. 한 일주일 정도만 써도 마우스 감도가 달라집니다. 그래서 프로 중에서는 이런 마우스패드 자기가 쓰는 마우스패드가 있더라도 막 일주일마다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물론 그 정도까지 신경 쓰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. 해외에서 사는 이런 류 패드들은 패브릭 재질이 아니더라고요. 근데 얘는 히에는 또 천이라고 하더라고. 천인데 습기에 강하대. 좀 신기한. 그래서 이제 합성 섬유 제품을 쓰면은 재질이 좀 이상합니다. 제가 이제 써봤던 게 아쿠아 컨트롤. 옛날에 화이트 버전을 썼었는데 화이트 말고 요즘 이제 2 나와가지고 2가 더 좋다고 하던데 비코팅 아문센 패브릭. 약간 가죽 느낌입니다. 가죽. 좀 적응이 잘 안 돼요. 여기 추천 목록에 마우스패드 올려둔 거 보면은 그때 아 맞다 여기 내가 적어놨을 거예요.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는 마우스패드 중에서 이제 추천하는 거 아티산 히엔을 샀어요. 포장은 굉장히 좀 깔끔합니다. 마우스는 이제 굉장히 비싸요. 근데 마우스패드는 비싸지. 하나에 내가 얼마에 샀냐. 배송비 포함해서 73,600원에 샀습니다.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게 뭐냐면 나 레이저 기관투스 XXL 사이즈 47,000원이거든요. 물론 XXL 말고 이 사이즈로 비교를 하면 뭐 엑스라지로 비교해야 되는데 대충 한 3-4만원. 로지텍 G640도 5만원임. 그렇게 따지면 생각보다 비싼 건 아닌데? 왜냐면 얘는 습기에 강하다고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오래 쓸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만일에 이거 히엔을 써보고 히엔이 좀 마음에 든다 하면 오츠도 다시 사볼 생각이에요. 저는 이제 브레이킹 타입이기 때문에 오츠가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서 오츠를 사려고 했다가 아니었다. 아무튼 그래서 제품의 아래쪽 재질을 보면은 고문데 오 마찰력이 꽤 있네.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리려고 해도 오 꽤나 괜찮네. 그 싸구려 마우스패드에 들어간 그런 고무 느낌은 절대 아니에요. 코팅 처리를 뭐 한 것 같아요. 근데 천 부분이 천 느낌이 아닙니다. 얘도 아컴플 느낌이랑 비슷한데요? 쿠션감이 좀 있고 약간 합성 섬유와 보통 쓰는 천 패드의 중간 느낌. 수분에 강할 것 같은 천이에요. 굉장히 특이하네. 와우! 완전 달라요. 저 소리만 들어보셔도 지금 이 갈리는 소리만 들어봐도 약간 플라스틱 같은 느낌인 거고 기간투스 패브릭은 완전 다르죠? 제가 이제 소프트를 샀단 말이에요. 왜 이렇게 브레이킹감이 없냐? 엑솝이 더 브레이킹감 없는 거였죠. 아니구나. 미드가 슬라이딩이네. 미드가 슬라이딩이고 엑스소프트가 브레이킹. 이거 왜 이름이 거꾸로 돼 있냐? 왜 엑솝 쓰는지 알겠다. 그래서 일단은 미끄럽다. 게임 살짝 한번 들어가볼까? 와 감도가 빨라진 느낌이 들어요. 어우 씨 오랜만에 하니까 감도를 하나도 못 잡겠다. 마우스패드를 바꿔볼게요. 제 거 원래 쓰던 마우스패드로. 꺼져 이 새끼야. 얘는 감도를 조금 깎아야 될 것 같은 게 더 빨라요. 감도 더 깎아야겠는데 얘는? 어 이거 마우스 왜 좌우로만 움직이면 계속 에임이 정확히 안 맞고 올라가지 조금씩? 꺾인 채로 쓰다 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좌우좌우 움직이거든요. 이렇게 되는 느낌이에요. 아티선 이렇게. 이렇게 커브를 조금 더 그리는 느낌? 어 확실히 그런 느낌 좀 더 있어. 그러니까 이거는 마우스 패드가 구레이다기보다는 전 느낌이 조금 달라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쓰던 마우스 패드가 한 것 같아요. 적응의 문제긴 해요. 느낌 자체가 너무 별로예요. 일단은 젤을 쓰면은 마우스 피치가 갈려나갈 것 같아. 이게 그게 있는 것 같아. 좋은 마우스 패드를 쓰는 사람들은 막 피트도 막 신경 쓰고 하잖아요. 저는 오히려 그 이유가 피트가 계속 쳐 갈려나가니까 안 바꿔주고는 뭐 몇 달 쓰지를 못하니까 내가 봤을 때는 피트를 갈아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피트
포인트에 신경을 쓰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.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. 뭘 엑소프트를 쓰면 조금 더 다르겠죠. 당연히 브레이킹감이 좋아지고 다를 것 같은데 제 말고 이제 하얏트 오츠가 더 브레이킹감이 더 강력하게 들어가는 건데 걔는 이제 합성 섬유로 들어가는 제품이다 보니까 좀 감이 쟤보다 좀 더 할 것 같은데 제가 원했던 천 패드의 질감은 절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일반적인 천 패드의 질감에 합성 섬유 수준의 내구성이라든지 그런 걸 원했던 건데 실제 느낌 자체는 합성 섬유나 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. 근데 마우스 패드가 비싼 느낌이 딱 들기는 해요. 이거를 기다려서 받을 만한 마우스 패드는 절대 아닌 것 같다. 그냥 국내에서 파는 마우스 천 패드 그냥 돌려 쓰는 게 낫지 않을까. 굳이 개 쩐다의 느낌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스키 잘 안 먹을 것 같긴 해. 그럴 것 같긴 한데 이 느낌으로 스키 잘 안 먹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느낌. 극과 극의 느낌으로 하면은 유리 마우스 패드 있잖아요. 유리라든지 알루미늄 마우스 패드 걔들은 습기에 강하죠. 습기가 묻을 수가 없지. 알루미늄이나 유리에 그렇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여러분 그 씁니까? 안 쓰잖아. 일단 첫 번째 딱딱해가지고 푹신푹신한 쿠션감이 아예 제로인 거. 두 번째 슬라이딩감이 너무 심해요 다. 그래서 안 쓰거든요. 근데 얘 합성 섬유로 들어가는 애들은 약간 그 천과 그런 마우스 패드의 중간 지점에 있는 습기는 잘 안 먹으면서 천 같은 푹신푹신한 감도 좀 내는 천 패드는 감은 좋고 다 좋은데 습기에 너무 약해가지고 내구성이 구리다. 마우스 감 자체가 좀 민감하신 분들은 느낄 정도로 습기 차이 따라서 너무 확확 바뀐다. 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쓰면은 그런 게 훨씬 덜하기 때문에 천의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살짝 희생을 하면서 내구성을 압도적으로 올릴 수 있으니까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. 프로 있죠 프로. 카스 프로라든지 그런 프로들 보면 마우스 패드들 다 막 로지텍, GSR 제가 그 추천 올려놓은 천 패드 종류밖에 보통 안 씁니다. 물론 아티산 히엔을 한 번 더 사볼까 생각 중에 아니면 엑소이라든지 이거 엑소프트는 조금 느낌 더 그러니까 브레이킹이면 오히려 근데 이 합성 섬유의 느낌이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. 일단 뭐 나중에 좀 더 써볼 생각도 있기는 한데 지금 얘 써본 걸로는 기다려서 받을 만한 마우스 패드는 죽어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냥 돌려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천 패드. 근데 진짜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습기 먹는 거 와 나는 하루만 지나도 체감이 오지게 되고 이러시는 분들은 이 마우스 패드에 적응해볼 만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저는 이 합성 섬유의 이 플라스틱 같은 이 느낌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요. 보들보들한 느낌을 내면서 내구성 좋은 마우스 패드는 없나? 없으니까 얘가 좋다고 하는 거겠죠? 얘가 진짜 끝판왕 급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.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냥 천 패드의 적응력을 키우세요. 퀄리티는 좋다. 이 바닥 아래쪽 퀄리티 자체는 확실히 좋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아컴플 있죠? 아쿠아 컨트롤 걔랑 별 큰 차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. 얘랑은 살짝 느낌이 좀 다르긴 합니다. 근데 얘는 조금 더 그 일관성 있는 균열 느낌이에요. 아쿠아 컨트롤 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불규칙적인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품절이 나서 바로바로 구할 수도 없고 유저들이 원하는 끝판왕급 마우스 패드를 잠깐 써봤는데 총평 남별로 모르겠다. 나 마우스 패드 원래 쓰던 거 써야겠다.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생방송은 다음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. 생방송은 제품 하나 더 할 거예요. 나 이제 키보드 리뷰해야 돼. 키보드 하나 갖고 올게요.